엄마 책 읽어주세요. 잠들기 전 아이의 머리맡에서 눈을 맞추며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눈을 깜빡이다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낮에 말썽을 피워 속상했던 기억은 까맣게 잊고 내 집에 천사가 내려왔구나 하는 심정이 되죠. 동그스름한 등을 토닥이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뺨에 입맞춤한 뒤 잠든 아이를 내려다봅니다. 그때만큼은 삶의 분주함을 잊고 잠시 행복에 젖어들죠. 아마도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가장 덕보는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은아 저자의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입니다. 우리 아이와 부모 모두가 책으로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이 책을 쓴 김은아 작가는 현재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대학 밖에서는 어린이 책의 소개와 비평, 강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립 어린이도서관에서 가정독서지도 강좌를 담당했으며 여성신문의 책과 어린이를, 조선일보의 김은아의 꾸러기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논술을 위한 책 읽기가 아닌 마음으로 읽는 책 읽기를 위해 아이들의 진정한 독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자세까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책. 우리 아이 책 날개를 달아주자.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네, 오늘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우리 아이 책 날개를 달아주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소중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박수영 기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청 리뷰 박수영 기자이고요. 네. 아,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아, 첫째는 10살이고요. 둘째는 26개월, 네, 3살입니다. 오, 그럼 예. 7살 차인 거예요? 그렇죠, 7살 차. 늦둥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아, 그렇죠. 막차를 탔죠. 막차에 막차를. 아, 탔습니다. 계획은 하시고 둘째를 낳으신 건지. 인생이 항상 어쩌다. 제가 어쩌다가 너무 명확한 표현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다비드 칼리의 어쩌다 여왕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개구리가 어쩌다 여왕님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여왕이 되면서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고 여왕으로서 막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에 막 휩싸이게 되는 내용인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아 어쩌다가 정말 적합한 표현이다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어쩌다 뭐 이런 시리즈들이 되게 유행하는 거예요. 오. 프로그램 제목으로도 쓰이고 그래서 네. 아 진짜 둘째는 어쩌다 둘째다 이런 생각을. 두 아이를 키우면서 네. 키우시면서 책을 많이 읽혀주신다고 아. 소문이 자자해서 제가 또 이 네. 우리 아이 책 날개를 달아주자 네. 이 김은아 저자의 책을 우리 박수영 기자님께서 선배님께서 네네.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책을 읽고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거 완전 신세계다. 네 맞아요.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고 맞아요. 네. 이렇게 재밌고 유익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 돼. 이거를 속기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엄마 책 읽어주세요.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준비는 책을 읽어주는 것이다. 정말 책만 읽어줘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냐고 묻는 부모님을 위해 학습과 직결된 것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첫째,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는 귀가 뚫린다.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하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 즉, 듣기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실례로 1학년 2학기쯤 되면 문장으로 받아쓰기를 하는데 귀가 뚫리지 않는 아이는 철자를 빼놓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아이가 덤벙거리다 실수했다고 야단치지만 사실은 듣기에 대한 집중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 책을 읽어주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또한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는 선생님께서 집에 전하라는 말도 실수 없이 잘 전하므로 학급에 필요한 특별한 준비물은 그 아이에게 맡기게 되고 그런 일이 많아질수록 아이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생기가 도는 아이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한글을 빨리 깨쳤다고 혼자만 읽게 한 아이는 귀가 예민하지 않다. 그러니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에게도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다. 둘째, 부모와 함께 책을 읽으면 토론 실력이 는다. 부모가 책을 읽어줄 때 잠자코 듣고만 있는 아이는 거의 없다.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것을 묻고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떠오르는 느낌에 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길러진다. 책은 아이와 토론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자료다. 평소 아이의 질문에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대화의 물꼬를 터주면 아이의 사고력이 쑥쑥 자라나 어느덧 부모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잠들기 전 아이의 머리맡에서 눈을 맞추며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눈을 깜빡이다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든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낮에 말썽을 피워 속상했던 기억은 까맣게 잊고 내 집에 천사가 내려왔구나 하는 심정이 된다. 동그스름한 등을 토닥이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뺨에 입맞춤한 후 잠든 아이를 내려다본다. 그때만큼은 삶의 분주함을 잊고 잠시 행복에 젖는다. 아마도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가장 돋보는 사람은 내 자신이리라. 박수영 기자의 그 첫째 따님이 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 건가요, 그러면? 10세? 네, 그렇습니다. 오, 다 키우셨네요. 아니에요. 부럽다. 아니에요? 그때도 쏘니가요? 아, 그럼요. 이제 또 다른 고민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책을 아이가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어제 이제 엄마가 이렇게 팟캐스트 나가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자기 반 친구들끼리 요즘에 취미 조사를 하는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손들라고 했더니 27명이거든요. 반 아이들 중에. 한 반에? 네. 근데 적다. 자기 혼자였다고. 정말요? 네. 그래서 진짜로? 아이들은 뭘 좋아하니? 그랬더니 뭐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 다른 취미 활동을 선택을 했다고 해서 아니 그래도 한 명은 너무한 거 아니야? 한 명 너무 심한데. 너무 충격적인 네, 결과인데요. 네, 이거는. 그래서 요즘 막 게임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스마트폰 게임인 네, 건가. 그렇죠. 그 게임이 정말 재밌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네. 아니 게임보다 책이 훨씬 더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완전... 하는 건데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진짜요?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책 얘기만 하면 되게 흥분을 하고 막
막 전도사처럼 네.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를 10년 정도 키우면서 되게 자충우돌하기도 했고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 네. 그래서 조리원에서 그 실무자 선생님께서 네네. 애가 영재가 아니냐. 어머. 도대체 태교를 어떻게 했냐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처음 본 네. 아이를 보고 네. 그래서 어머 이게 웬일일까? 본인이 오. 많은 애들을 봤지만 이런 눈빛을 갖고 이렇게 영재성이 보이는 진짜 얘가 도대체 무슨 걸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혹시 책을 많이 읽어주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영재를 낳았다. 그래서 조리원 실무사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애들을 봤을 것이며 그 데이터 속에서 얘가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해주시니까 네, 그분이 나에게 굳이 이런 말을 던질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개연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어쩌다 영재를 낳았다. 아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싶어서 조리원에서 퇴원을 하자마자 네.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이 청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길 갔어요. 근데 원래 아기를 데리고 혼자 아기를 데리고 신생아를 데리고 네. 신생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더 황당한 질문도 했죠. 네. 여기 영어책은 없냐? 영어책 전문 서점을 알려달라. 어린이 서점 가서. 네. 네.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집에 있으니까 그 영업사원이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네.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몇 번 넘기고. 첫째는 이제 3개월만 쉬고 바로 회사에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분야가 교육 분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입시 관련 취재도 하게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만나게 됐고 또 도서관 협의회 분들이나 뭐 도서관 관장님도 만나게 됐는데 네네. 정말 하나같이 저한테 책을 읽히세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청주에 있는 모 학원 원장님도 이제 수학학원 원장님이신데 네. 아, 답이 없다. 내가 다시 자식을 키운다면 책을 읽혀주겠다. 이런 무슨 유언 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취재 현장에서 만난 네. 그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관계자들이 기승전 책을 읽어라.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책을 어떤 책을 사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딱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을 사야 돼요? 저는 처음에 태어나서 네. 제가 공부를 했던 영역도 아니고 네. 너무 생소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책을 사야 되는 거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진짜 방황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알려주세요. 그림책을 고를 때 염두에 두는 것을 적어보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되도록 우리나라에 있는 책을 예로 들겠다. 먼저 첫 번째 관문, 그림책을 고르는 최소한의 기준. 우선 그림에 주목해야 한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으므로 책 표지부터 뒷장까지 샅샅이 봐야 한다. 그림책을 많이 읽어준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림 구석에 그려진 조그만 벌레도 찾아내어 즐거워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나 보통 부모는 물론 비평가조차 그림책에서 그림보다는 주제나 줄거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 같다. 류려한 문체로 교훈을 전달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다른 문학적 형식을 빌리지 애써 그림책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림책은 그림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렇게 좋은 그림책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림에 대한 안목을 키워야 한다. 요즘 들어 눈을 현혹하는 현란한 그림책이 많다. 서양의 그림책을 흉내내어 파스텔 톤의 환상적인 색상을 만든다고 시도했지만 깊이가 없다. 첫눈에 쏙 들어온다고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명화를 감상하고 그림으로 호평받는 그림책을 자주 접하다 보면 책에도 선구안이 생긴다. 둘째, 한 작가의 책을 여러 권 사는 것보다 여러 작가의 그림책을 고르는 것이 좋다. 피카소가 남긴 수많은 작품이 모두 걸작은 아니다. 고려청자라고 다 골동품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림책 또한 작가의 대표작을 고르는 것이 좋다. 단, 아이가 그 작가의 그림책을 대단히 좋아한다면 더 구입해도 괜찮다. 세 번째,
출판사의 특징을 알면 도움이 된다. 시공사는 미국의 칼데코상 수상작 위주로 그림책을 내놓고 있다. 한림출판사는 일본의 후쿠인칸 쇼텐사의 그림책을 많이 번역했다. 마루벌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그림책에 강하다. 보림과 재미마주, 길벗 어린이는 우리나라 작가들의 창작물에 공을 들인다. 비룡소는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묶은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로 주목을 끈다. 각 출판사의 간판 스타를 고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된다. 넷째, 디즈니 그림책과 애니메이션 그림책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만화는 시각적인 충격이 커서 머릿속에 쉽게 각인이 된다.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나 백설공주를 본 사람은 다른 모습의 주인공을 떠올리기 힘들다. 애니메이션 그림책은 훨씬 더 조잡하다. 빛이 주는 효과를 무시하여 그림에 명암이 없다. 색의 농담도 없고 단조롭고 투박하다. 한마디로 미적 감각이 부족하다. 게다가 세일러문이나 닌자 거북이처럼 만화 영화를 그대로 베낀 책은 애니메이션 그림책에 끼워주기도 아깝다. 21세기가 문화전쟁의 시대임을 떠올릴 때 질라진 애니메이션 그림책 시장이 커질까봐 염려스러운 마음까지 든다. 그럼 박수현 기자님은 아이에게 읽어줄 그림책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어린이 전문 서점을 통해서 저는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예, 어린이 전문 서점이 청주에 있고 지금 올해 19년째 운영하고 계신데 네. 아이랑 가서 아이가 고르기도 했고 또 제가 고르기도 했고 한 번에 많이 사진 않았고요. 뭐 네네. 두세 권 정도 사면 아이 한 권, 저 한 권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라는 게 책도 그렇고 진짜 이게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장은 없잖아. 꺼질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망하지 않는. 네, 이게 내가 했던 프로그램이 얘한테 도움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맞아. 없는데 많이 하신 분들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또 안 한 입장에서는 안 해서 그럴까? 괜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 책은 엄마도 재밌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나중에 아이랑 이야기를 할 거리도 생기고요. 추억도 생기고요. 맞아. 책 하나에 많은 정서가 서로 교감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출판사에서 파는 특정 주제를 갖고 있는 책들이 네네. 일단 제가 봤을 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딸에게도 좀 읽혀보면 한두 권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읽지만 재미가 없거든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독서 교육의 출발점은 아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아이가 책 읽기를 고통스러워하면 좋은 책을 주어도 소용이 없어 독서 교육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자녀가 책과 친구가 되길 바란다면 무엇보다 아이와 궁합이 맞는 책을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내 아이의 발달 수준을 알아야 한다. 발달 속도는 저마다 다르다. 모든 아동이 연령별 표준치에 꼭 맞게 자라는 건 아니다. 언어 발달을 예로 들면 돌무렵에 말을 시작하는 아이도 있고 두돌이 지난 후에 비로소 말문이 터지는 아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30개월인데 무슨 책이 좋을까요?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한다. 그러면 나도 틀에 박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아이는 연령의 틀로 찍어낼 수 있는 국화빵이 아니다. 아이에게 맞는 책을 고르려면 연령보다는 구체적인 발달 수준에 주목해야 한다. 어릴수록 아이의 생활과 일치하는 책을 골라본다. 깐돌이의 까꿍놀이,
지경사 출판사의 책은 한창 깍꿍하고 재롱을 피우는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책이다. 보리 출판사의 보리 아기 그림책 시리즈는 주변 사물을 보여주는 그림책에 관심을 가진다.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보리 출판사의 세밀하로 그린 보리 아기 그림책 시리즈처럼 주변의 사물을 보여주는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말귀를 잘 알아들을 때는 이야기 그림책도 볼 수 있다. 이때는 화면의 그림과 글이 정확히 일치하고 반복 효과를 살린 그림책이 효과적이다. 한림 출판사의 코끼리 형님의 나들이, 장갑은 이러한 조건에 꼭 맞는 그림책이다. 아이가 혼자 심부름을 가려할 때 한림 출판사의 이슬이의 첫 심부름은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책이 된다. 바로 아이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내 아이의 개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이들도 책에 대한 기호가 분명하다.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형제 자매의 독서 취향조차 제각기 자기 색깔을 띈다. 따라서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그림책을 골라야 한다. 개나 고양이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다산기획 출판사의 개구쟁이 해리나 시공사 출판사 우리는 고양이 가족을 좋아한다. 또 곰인형을 안고 자는 아이는 비룡소 출판사의 곰을 끼고 산다. 우리 딸들이 늠름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여아들에게는 시공사 출판사의 씩씩한 마들린느를 권한다. 바깥에서 동년배들과 무리를 지어 뛰노느라 책을 읽지 않는 사내 아이들도 온갖 흉합범이 해적으로 등장하는 시공사 출판사의 즐거운 로저와 대머리 해적 압두를 좋아한다. 만화책에 빠진 아이들을 책으로 불러들일 때는 만화 형식의 유머가 가득한 그림책이 좋다. 비룡소 출판사의 산타 할아버지는 기존의 산타클로스가 지녔던 바른 생활 사나이의 이미지를 깬 그림책이다. 심통쟁이 산타 할아버지의 인간적인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또한 로봇 만화에 빠진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를 도와 선물을 나르는 여명 미디어 출판사의 슈퍼 스노우맨이 적격이다. 학교 생활이 힘든 아이라면 비룡소 출판사의 지각대장 존이 위로가 된다. 이 책은 긴장되고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 존은 거짓말쟁이라며 무조건 반성문을 쓰게 하는 선생님도 마지막에 존과 똑같은 방법으로 골탕을 먹는다. TV나 비디오에 중독된 아이를 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마루벌 출판사의 눈사람 아저씨, 으뜸 헤엄이, 비룡소 출판사의 우리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의 휴가, 또 마루벌의 찔레꽃 울타리 시리즈 등 비디오 테이프로도 출시된 그림책을 골라주면 좋다.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내 아이에게 궁합이 맞는 책은 일반적인 발달 과정에서 차지하는 수준 곱하기 개별적인 특성. 이렇게 두 변수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그곳에서 책을 고르면 실패할 확률은 최소값이 된다. 이것을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암기해두면 편하다. 제가 되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 전집을 부모님 많이 사주셨어요. 네. 막 그리스 로마시나 전집, 네, 네. 세계 역사 전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두 권만 읽고 뒤에는 새 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책장에 꼽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저씨가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각 가정에 중고 전집을 가져가서 새 전집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제 너무 어리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들어와서 그 두 질의 전지를 가져가셨어요. 네. 트럭에 싣고. 오잉?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거예요. 책 도둑인가요? 책 도둑. 그러니까 그걸 어디 중고에 팔았겠죠? 근데 더 놀라웠던 건. 새 책은 안 갖다 주시고. 새 책 안 갖다, 그러니까 그게 신종,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당신의 신종. 신종 책 도둑. 책 도둑이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제가 좀 뭔가 찜찜하잖아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중고책을 왜 가져와서 굳이 새 책으로 바꿔준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갈 때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봤더니 트럭에 이미 책들이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도 그렇게 책 도둑을 해오신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집에서도 전집이 꽂혀는 있는데 앞에 한두 권만 보고 다 새 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애들한테는 압박이고 사실 흥미 없으면 안 그리고 보거든요. 엄마가 지르셨잖아요. 그러면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 심리적으로. 돼. 심리적으로 다 읽혀야 돼. 한 권 한 권을 다 읽어야 되고 안 읽으면 내가 돈을 썼는데 그쵸.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요즘 비싸잖아요 또 전집이. 도서관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전집이나 이런 책은 사탕을 바른 것 같다. 사탕을 바른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먹으면 너무 단 거예요. 처음 먹을 때는 엄마도 달고 아이도 너무 단데 계속 단 것만 먹으면 질려요. 그렇죠. 그 다음 거를 안 먹게 되기도 하고 또 그와 비슷한 이제 학습 만화인데요. 저 학습 만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습 만화도 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렇다면서요. 정말 애가 미쳤어요. 학습 만화에. 학습 만화에. 보통 한 권을 한 20번, 3번, 30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역사를 너무 지식을 너무 많이 알아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같이 학습 만화 읽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걱정도 되면서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림책을 많이 읽으면 어떤 하나의 그런 이미지들을 내가 떠올리는 연습도 할 수 있고 네. 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의 책 읽기 그 세계가 더 넓혀지는 건데 이제 그 사이에 학습 만화가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딱 끼어들거든요. 근데 학습 만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엄마들은 우리 애가 책은 안 읽는데 학습 만화 읽어. 학습 만화도 읽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데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과 그리고 책을 많이 팔려는 출판 시장이 딱 결합한 상품이 학습 만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저도 지난주에 학습 만화를 드디어 어떻게 했냐면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학습 만화가 진짜 나쁜 걸까? 뭐 어디선 되게 괜찮다, 안 괜찮다. 의견들이 분분한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학습 만화를 그만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엄마, 엄마 이거에 대해서 알아? 난 여기, 이 책을 통해서 난 이만큼 알았어.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도움이 되는 거야? 우리 애는 맞을 수 있잖아. 막 이렇게 갈등이 되다가 학습 만화를 좀 치워야 되겠다. 책장 맨 꼭대기 위에다가 넣어놨어요. 손이 좀 안 닿는 곳에. 아이 못 닿는 곳에. 근데 아이가 안 찾더라고요. 어머, 신기하다. 네, 그래서 1, 2학년 때 좀 많이 읽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좀 치워주시면 그러니까 엄마의 않을까. 적당한 개입이 필요하군요. 그럼요. 네. 책은 정말 개입해야 되고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신문에서 한글은 두 살부터 시작하자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았다. 이런 광고를 볼 때마다 내 아이가 좀 모자란 게 아닐까 염려하거나 아이를 윽박질러가며 글자를 가르칠 젊은 엄마들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다.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왜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는가라는 강의를 할 때마다 글자를 빨리 읽는 것이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그때마다 글자를 빨리 깨치는 것과 책을 좋아하고 잘 읽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대답한다. 특히 한글을 빨리 읽히는 것과 양서를 읽는 습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에게 극성인 것 같다. 소아과에만 가도 진찰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아픈 아이와 글자 읽기 연습을 하는 교육 엄마를 흔히 본다. 손가락으로 한자씩 짚어가며 이건 무슨 글자야? 하고 묻는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처음 보낸 엄마가
아이에게 받아쓰기 준비를 시키는 것처럼 표정도 진지하다. 그렇게 글자를 가르친 다음에는 아이 혼자서 책을 읽도록 한다. 어떤 어머니는 젖먹는 동생을 돌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를 빨리 떼어놓는 수단으로 한글 학습지를 시키기도 한다. 심지어 5살 난 아이가 혼자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어머니도 보았다. 어느 경우든 부모와의 책 읽기에서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다. 자녀가 혼자서 짧고 쉬운 그림책을 읽는 것을 대견하게 여긴 부모는 더 큰 욕심을 낸다. 아이에게 점차 문장이 더 길고 어려운 책을 사준다. 처음에는 읽기를 놀이로 인식하고 즐거워하던 아이도 뜻모르고 읽는 책 읽기에 점점 싫증을 내고 최악의 경우엔 책이라면 진저리를 치는 아이가 되기도 한다. 책을 읽는 것, 즉 독서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라는 글귀를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유아에게 읽히면 앵무새처럼 잘 읽는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 뜻을 이해했으리라 기대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림책과 동화가 어른에게는 쉬워 보여도 단어가 갖는 추상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유아에게는 철학책보다 쉬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나이에 걸맞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다. 그러면 혼자서 책 읽는 시기가 조금은 늦을지 모르지만 책에서 전하는 뜻은 더 잘할 수 있다. 비로소 진짜 백이 독서에 입문하는 것이다. 고사리 손으로 책장을 넘기는 어린이를 보면 가슴이 뿌듯할 것이다. 그런 아이는 남편의 직장에서도 화제거리가 되고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내 아이가 생존 경쟁에서 한 발 앞선 느낌도 들 것이다. 하지만 어릴수록 책 앞에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 풀 한 포기, 모래 한 줌이라도 만져보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유년기를 충분히 즐긴 아이는 창의력과 정서, 상상력 등이 골고루 발달한다고 들었다. 감정이 풍부한 아이가 책을 좋아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어린 시절을 충분히 누린 아이가 책 읽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아에게 가장 바람직한 독서 지도는 부모가 매일 조금씩 책을 읽어주는 것이다. 잠자리에서 자장가처럼 읽어줘도 좋고 바쁜 날에는 10분만 읽어줘도 좋다. 아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면 아이와 나 사이에 따스한 감정이 오간다. 부모의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던 추억은 평생을 두고 간직할 만한 것이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께서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라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글을 읽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는 것 같다. 한글 너무 일찍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읽기 독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혼자 읽어서 혼자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집착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뭐 이렇게 배움이 빠른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책으로 우리의 미래는 책이다. 책만이 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멋지다. 정말 배움이 빠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떼는 그 친구들이 있을 있어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글자를 얼마만큼 읽느냐를 테스트하지 마시고요. 책을 읽어주세요. 책을 언제까지 읽어줘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와 그림책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마쓰이 다다시라는 어떤 그림책 작가 그리고 그림책 평론가의 말을 빌리자면 네네.
이 표현이 너무 멋진데요. 네. 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놨을 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까지 이거든요. 근데 초삼대니까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초 1대까지는 몇 킬로 정도 돼? 30킬로 정도 된 것 같아요. 오, 대박. 네, 되게 말랐었는데 말랐다고 고민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그런 근데 그냥 마른 편이 그러니까 정상에서 좀 마른 편이에요. 편인데도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되게 유명한 책이죠. 아이의 두뇌를 깨우는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을 쓴 짐 트럴리즈의 작가는 14살까지 책. 읽어주래요. 중2 그러니까 때까지. 그러면 되게 엉덩이가 무거워질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때까지 네, 아이가 읽는 친구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거부를 할 것 같긴 해요. 약간 네. 사춘기도 오고 네.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읽어주란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엉덩이가 무거워질 때까지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책을 진짜 안 읽는 아이들은 10분 정도 엄마가 읽어주세요. 아. 예, 그럼 도입 부분을 읽으면 이제 문구판 책으로 가게 되면 그림책보다 이제 문구판 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림이 많이 없고 책도 두껍고 겁나서 안 읽어요. 그럴 경우에 10분 정도를 읽어주면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를 읽어주면 이게 별거 아니네? 재밌네? 이렇게 되면서 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읽어주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다 읽어주긴 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맞아, 너무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요. 목 아파요. 맞아요. 따끔거리고. 맞아요. 그래, 애는 계속 책 갖고 어릴 땐 그런데. 맞아, 죽을 것 같아. 맞아. 성대 결절 걸린 사람도 봤어요. 멘탈은 붕괴. 멘붕. 목이 늘 잠겨있어. 너무 많이 읽어주시지 마시고 15분이라는 게 두세 권만 읽어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아이가 다 흡수하는 건 아니고 5살 이전에는 4살 뭐 이때는 인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그러니까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그냥 놀이이지 맞아. 책을 읽어준다고 해서 단원을 외우고 맞아. 뭐 습득하고 인지하고 학습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맞아. 엄마와 내가 상호 소통하는 놀이이기 때문에 교감하고. 네, 너무 엄마가 힘들면 그렇게 많이 읽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두세 권 정도면 딱 15분이 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적엔 잘해줘요. 오잉, 나 이거 귀에다가 댈 거야. 민조가 귀에다 댈 거야? 어, 알았어. 내가 댈.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 전문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두 군데만 알았지 되게 많은 거예요. 정말 많고 다 출판사별로 특징들이 맞아요. 있고 미는 그 영역이 있고 맞아요. 그래요. 네. 재밌어요. 그거 알아가는 것도. 그리고 점점 작가를 알아가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맞아. 그림책의 그림들을 보면 이 그림 봤는데? 그러면은 난 이 작가 그림은 너무 좋아. 이게 서로 아이와 취향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네. 취향이랑 아이 취향이랑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취향이 생기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게 돼요. 그럼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다 읽혀주면 되게 좋아요. 진짜 좋겠다. 네. 그래서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송원 작가님의 책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송원 작가님이 정말 다작을 하셔서 책을 너무 많이 내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진짜 4, 50권 내신 것 같아요. 더 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건 책도 많이 샀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송원 선생님은 딱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 도서관 많이 가게 되면 이제 책이 어떻게 분류돼 있는지 그게 되잖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어떤 섹션에 무슨 책이 있고 맞아요.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도서관 하나만 이렇게 탐닉하는 것도 좋은 집중적으로. 것 같아요. 여러 개를 하면 잘 낯설어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 가면 책을 못 빌리겠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이가 송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네. 우와. 근데 제가 귀엽다. 이제 네, 송원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원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저학년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동화들을 많이 쓰셨는데 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하셔서 학교 안에 일어났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주로 쓰세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너무 이제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송원 선생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렇죠. 단박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야 번호가 이거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전화기 확 했더니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 되게 당황했어요. 진짜? 네. 그러더니
저는 누군데요? 선생님 책을 오래전부터 읽었고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뭐 선생님 너무 감동이셨겠대, 작가님도. 그러니까 선생님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송원 선생님이 아이와 주고받았던 그런 글들을 책으로 쓰신 게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이제 제 딸도 자기 이야기를 좀 써달라.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인공이 되고 싶다. 네. 책 속에. 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을까. 오, 진짜.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선생님 그런 편지를 써라. 그래서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메일도 컴퓨터 타자도 잘 못 치잖아요. 근데 엄마가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어머, 정말. 근데 엄마 이메일로 보니까 엄마는 다 봤거든요. 근데. 끝까지 막 눈 가리고 막 보내주고. 아, 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네, 진짜.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오갔어요. 오갔고 지금은 너무 환경이 좋잖아요. 맞아요. 막 책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도서관에도 맞아. 많고, 뭐 맞아. 학교 도서관도 잘 돼 있고, 뭐 시립 도서관도 많이 생겼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서점도 그렇고요, 있고, 도서관도. 뭐 중고책도 살 수 있고, 뭐 인터넷으로 바로 살 수도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이 많아서 중요한 것은. 엄마가 적절한 어떤 요령? 팁 같은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맞아요. 이건 진짜. 네, 환경은 정말 열렸다. 진짜 그래요. 정말 책이 더 그래요. 정말 공부를 해야 돼요, 엄마가. 네. 그래서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이런 책 한 권만 읽으셔도. 맞아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옆집 엄마한테 물어볼 게 아니었구나. 옆집 엄마 안 만나도 돼요. 옆집 엄마 모르세요. 똑같아요. 옆집 엄마 더 모르세요. 맞아요. 내가 알려드려야 돼요. 적정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가까운 독서 환경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서점을 가거나 서점을 못 가는 날은 도서관을 가거나 도서관을 못 가는 날은 뭐 작은 도서관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독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여러 호기심과 관심사가 있어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 그리고 공부를 잘한 아이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부모한테도 물어봐요. 분명히 팁이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본 결과는 항상 저처럼 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 친구 중에 늘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도서관에 한 번씩 갔었죠. 아빠랑 주말마다 도서관 다녔어요. 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진짜. 맞아요. 근데 그 친구는 사교육도 사실 맞아요. 제가 사교육 되게 굉장히 심한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사교육도 거의 안 하고 맨날 전교 1등. 그리고 이제 외고를 갔어요. 외고는 또 브레인들의 집합소잖아요. 거기서도 전교 1등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 서울대 갔다 여기까지 들었어요. 네. 아빠랑 도서관을 다니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온 가족이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의무적이라도 한번 그냥 가기 시작하면 사실 솔직히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안 가면 되게 찜찜해요. 허전하고. 네, 그리고 도서관에 책이 너무 막 꽂혀 있으면 설레이잖아요. 보고 싶고. 신간 나와도 너무 좋고. 맞아요. 막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그냥 가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책을 고를 때 아이가 선택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아이가 너무 이상한 책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점을 잘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대형 서점이나 좀 자극적인 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극적인 책 많고 막 장난감 책 맞아요. 이런 거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뭐 어린이 전문 서점이나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어떤 좀 큐레이션을 하는 그런 책방들을 찾으셔도 되고 그런 데 가서 책을 구입하시면 다 좋은 책이니까 선택하면 다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마 빨리 읽어주세요. 어린이 도서관 수업을 하다 보면 어머니들이 많은 질문을 던진다.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의 일기 쓰기를 어떻게 지도하느냐이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일기 쓰기를 지도한다니. 이제는 글짓기와 논술도 부족해서 공책 한바닥만한 자유도 빼앗겠다는 소린가. 마음이 착잡해진다. 글쓰기는 남을 향한 글쓰기와 나를 향한 글쓰기로 나눠볼 수 있다. 남을 향한 글쓰기란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드러내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답할 때 주로 쓰는 글이다. 학교에 제출하는 과제물, 회사의 보고서,
작가가 출판하는 글 등 대부분의 글이 여기에 포함된다. 남을 향한 글쓰기는 읽는 사람의 반응을 염두에 둔 글쓰기다. 그래서 때로는 일정한 형식과 예절을 갖춰야 하고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가슴에 묻어두거나 빙빙 둘러 슬쩍 내비쳐야만 할 때도 있다. 반면 나를 향한 글쓰기는 말 그대로 자신에게 속삭이고 물음을 던지는 글쓰기다. 나의 기쁨, 슬픔, 고통, 분노, 감추고 싶은 것들, 더러는 남에게 보이면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다. 복잡한 감정의 배추구가 된다. 그래서 나를 향한 글쓰기에는 카타르시스가 있다. 글을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평정을 되찾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일기는 근본적으로 나를 향한 글쓰기다. 또한 내용 파괴, 형식 파괴가 가능한 무한한 자유가 보장된 글쓰기다. 그러기에 일기는 숨통을 트는 글쓰기다. 쉬면 어떻고 만하면 어떤가. 그저 두서없는 끼적거림도 좋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말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일기에 썼더니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좋아하실 말만 골랐었죠. 그랬더니 잘 썼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 두 권의 일기장이 생긴다. 학교 선생님께 내는 일기, 나 혼자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일기. 일기를 지도하면 결국은 남을 향한 글쓰기가 되어버린다. 아이를 이중인격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아이들 일기에 잔소리하고 싶은 욕심을 꾹꾹 눌러야겠다. 때때로 자신과 솔직히 마주한 시간을 가진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다. 그들이 자라면 삶을 향한 자세가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본다. 인간의 행복이나 가치가 단지 좋은 옷에 배불리 먹고 사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도 처음에는 일기 검사를 좀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 맞춤법이 너무 많이 틀리니까 걱정이 돼서 해줬는데 이제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일기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아. 그래서 일기 안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사실은 몰래 보고. 그러니까 애기 잘 때 몰래 가보면서. 표면적으로는 안 보는 척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하니까 엄마들도. 네, 근데 엄마 아이가 절대 일기 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고 최근 한두 달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 일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 재밌는 책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탐닉하는 그 재미가 너무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도서관 한번 가보시고 아, 진짜 도서관 계속 가다 보면 안 보이던 것들도 막 보이면서 재밌어지고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서관 여행도 꼭 해보시고 아이가 책 읽는 아이로 그렇게 성장했으면 저희 아이도 그런 아이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도 그런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함께하는 시간을 제가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청리뷰의 박수영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비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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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비자주주, 비자주주.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잘하자. 잘하세요. 잘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